국립보건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 설치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지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박민주 기자입니다.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 여야 간사들이 법안 소위에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산간오진화 섬은 물론이고 메르스와 같이 전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립보건대학과 부속병원에서 별도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 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법안이 상정 심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순천대 등 전남권 의대 유치에 발판이 되는 법안 상정이 유보되면서 지역민들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향후 입지 선정과는 관계없는 국립보건의대 신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법안 소위에 상정돼 본심사는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. 국립보건의대 관련법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.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.